현아, 이던 연애 사실 고백 충격적인 진실, 네티즌의 반응. 혼성 유닛 트리플 H 현아와 이던이 열애 사실에 누리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현아와 이던은 트리플 H 활동 내내 파격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예사롭지 않은 관계라는 의심을 자주 받았기 때문. 현아가 이던이 뺨을 만지거나 기대는 것은 물론 무대 밖에서도 팔짱을 끼는 등 다정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후인은 현아의 반말을 써본 적 없다며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다. 정작 이던은 현아에게 진짜 좋아해라고 하는 등 친근하게 반말을 쓰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우석은 점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눈 밑에 점을 그려넣었다. 현아도 눈 밑에 점이 있으며 매력 포인트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커플 문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캡처. 이던이 경우 팔 안쪽에 초록색 동그라미 모양의 문신이 있다. 현아도 비슷한 위치에 빨간색 문신이 있다. 현아의 문신은 직선으로 보이지만 팔 둘레에 원을 그렸다는 것. 사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이던은 원래 스킨십을 좋아해서 현아 누나를 보자마자 뽀옹했다며 나중에 뭐지? 지금 끼부리는 건가라는 생각을 현아가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현아와 이던은 연합뉴스에 교제한 지 2년 됐다며 연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지켜봐주는 많은 팬에게만은 솔직하게 말하고 즐겁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열애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수 현아와 펜타곤 이던이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열애 보도를 부인한 지 약 하루 만이다. 연합뉴스는 3일 오전 두 사람은 교제한 지 2년 된 연인 사이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지난 2일 밤 해당 매체에 직접 열애 사실을 밝힌 것. 우선 두 사람은 앞서 열애설을 부인한 이유를 전했다. 무대에서 팬들의 눈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았다. 팬들에게만은 솔직히 말하고 당당히 무대에 서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인 관계를 인정했다. 현아는 이던이 연습 생일 때 알게 돼 친구로 지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무척 조심스러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건 음악이었다. 현아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곡 작업을 했다. 앨범 크레딧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던은 내 앨범을 세심하게 도와줬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아는 우리가 내린 결정은 좋아해주는 분들에게만은 솔직하자였다.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이어 이던도 팀에 영향을 미칠까 미안해서 멤버들에게도 먼저 얘기했다. 팬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음악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TV 리포트는 지난 2일 현아와 이던이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교제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 그룹 트리플 H에 함께 소속돼 있다. 지난달 18일 앨범 레테로 퓨처를 발매, 활발히 활동 중이다.